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교사 자녀로 확인됐는데요. 안승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달 초 치른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의 답안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이 학생의 OMR 객관식 답안이 수정된 정황을 알아챈 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학생이 OMR 답안지에 기재한 객관식 오답을 누군가 정답으로 바꾼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채점 중에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2학기 1차 고사에서 답안지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고, 해당 학생은 얼마 전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교사의 자녀였습니다. 학교 측은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청에 보고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행위의 조력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면 불리익 조치가 따르겠죠. 공교육의 신뢰와 공공성을 흔들 수 있는 채점 부정 의혹 사건에 교육청이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